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의 정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벤처스는 IT와 소프트웨어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거에만 집중적으로 초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성원들이 본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훌륭한 획을 그으신, 오늘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강연이. 그래서 들으면서 막 질문이 너무 많아서 빨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 Q&A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엑셀러레이터, VC, 그리고 임팩트 투자자, 그리고 창업 동아리 관점에서 생태계를 깊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연을 해주신 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 생태계에서 이제 각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 도전 과제를 갖고 계신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을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공통 주제인데 각각마다 영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결국 아까 제가 담았던 키워드가 엑셀레이터 막 300개, 막 숫자가 막 찍히더라고요. VC 막 이제 곧 200개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임팩트 투자자는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사실 창업 동아리도 보면은 아까 중간에 보면 프로그램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숫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첫 번째로는 정말 질적으로 경쟁력이 다 좋아지고 있는지, 사실 숫자가 많아지면 절대수로는 계속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생태계 전체가 질적으로 각각 속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정말 의미 있게 나아진다고 보시는지, 그두 번째는 이렇게 많아질 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다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 엑셀레이터 관점에서 최현수 대표님 먼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제 발표 내용에 조금 포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스타트업이든 뭐 엑셀러레이터든 VC든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크리티컬 매스,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적 팽창 없이 질만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이 되면 쉽게 말해서 물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물 관리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도 이제 엑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대비 뭐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뭐 제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벤처캐피탈이 이제 뭐한 30년 됐어요, 저희가. 한 2000년, 2000한 뭐 8, 9년에 만약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다면 그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수준이 제가 보기엔 많이 높아졌고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각 벤처캐피탈마다 특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전문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각 벤처 캐피탈리스트마다도 조금씩 다 차별화되고, 그래서 전에는 좀덜 촘촘한 그런 그물로 초기 벤처 아니면 뭐 성장 단계의 벤처 회사들을 긁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촘촘한 그물로 긁어서 전에는 막 이렇게 쓱쓱 빠져나갔던 그런 좋은 회사들이 지금은 다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벤처캐피탈에 뭐 저희 회사의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그런 벤처캐피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벤처캐피탈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펀드의 민간 출자자의 비율이 이미 66%, 뭐 이렇게 60% 이상이 그 정부 기관이 아니고 뭐그 민간 출자자들로 바뀌고 있고요. 정부 기관은 한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벤처 캐피탈은. 그래서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 150개 중에 뭐한 30, 40개는 이미 갖춰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펀드 사이즈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게 정말 저희 방향이에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벤처 캐피탈은 이제 한 30년 됐으니까 뭐그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엑셀러레이터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투자하신 회사들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 투자하는데 정말 좋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 업계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업 동아리 관점에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대답드리기는 애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동아리나 학생의 관점에서 VC나 액셀러레이터들이 많아지고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라고 봤을 때 그 산업이 좀 되게 팽창하면서 고도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정부에서도 워낙에 많은 예산을 좀 배정을 해주시고 또 이제 뭐 팁스 같은 것들도 있고 액셀러레이터 분들도 창업을 많이 독려해주고 초기 창업을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업이 뭔지 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일단 창업을 하고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사업의 성공을 운에 기대게 되는 또는 그냥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그냥 그 창업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역량 같은 거에 기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액셀러레이터 분들은 그래 사람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막 생기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안감을 되게 높이게 되는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더 폭넓은 시각에서 도전해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첨언을 하자면 창업 동아리 외에도 대학생 동아리들 중에는 크로스해킹만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막 AI만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만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마케팅만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뭐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예술로서의 어떤 영상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이 영상 제작을 좀 더 커머셜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연구 그렇게 좀 뭔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 대학생들 동아리들이 좀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역량들을 키워가고 있어요. 기존의 교육 기관이 하지 못하는 빠르게 발생하는 산업이나 빠르게 발생하는 직군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 업계와 좀 연결되고 싶어하는 학생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뭔가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뭐 DM을 보내면 또 되게 응답도 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다수의 분들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여기 뭐 참여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타겟팅이 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냥 좀 학생들이 되게 열정도 있고 역량도 많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약간 이렇게 그 더 많은 걸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서 직접 제안을 해주시면은 의외로 좀 좋은 성과를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임팩트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투자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워낙 신생 생태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성격이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꽤 구체적으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적 경제, 사회적 투자 이런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애매하죠. 사실 그냥 영어 한글 차이기는 한데 그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7, 8년 전에는 사실 그게 VC 그 스타트업 세상에서는 7, 8년 전이면 정말 옛날 얘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교육을 하는 기관에 가면은 약간 돈 거리는 건 천한 일이다 약간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세상이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하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비영리적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 이제 이 조금 더 임팩트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재무적인 거를 다 하이브리드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이거를 공동 같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말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더 많은 회사들이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옛날 그 7, 8년적 교육을 강하게 받은 분들은 이제 요즘에 규모가 커지는 회사들을 보면서 영혼을 판 인간들인데 왜 저러고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왜 우리는 안 도와주고 쟤네만 가져가나 약간 이러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임팩트 펀드 출자 이게 나왔다 보니까 이제 덜커덕 받고 나서 근데 이거 뭐야?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임팩트 워싱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아마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아까 들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분야고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러도 이제 소셜 벤처와 차이가 뭐냐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일반 벤처인가? 막 이렇게 소셜벤처의 반대말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은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할 때 결국은 기술과 그러니까 IT와 소프트웨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푼다.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그 경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그런 말씀 해주셔서 결국 임팩트가 사실 커지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임팩트인 거고 그 안에서 경계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소셜벤처랑 경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게 되는 건데요. 결국 어떻게 이제 다른 일반 많은 VC들과 다르게 투자를 하시고 팀을 볼 때도 무엇을 보시고 그리고 투자한 다음에 보통 투자자들은 아까 우리 최은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밸류에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HGI에서는 어떤 밸류에드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밸류업을 키워 나가시는 방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임팩트만 만드는 회사도 없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임팩트를 만드는 회사는 없을 것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자주 했었던 비유 중에 하나가 마피아도 최소한 고용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네거티브한 임팩트 회사도 나름대로 대단한 거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임팩트의 총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넷 포지티브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가 결국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다른 VC에서 투자하는 것과 저희도 동일한 수준의 어떤 듀딜리전스나 이런 과정들을 겪고 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이 시장은 어떻고 프로덕트는 어떻고 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가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파운더를 포함한 리더십 팀이 얼마나 이 소셜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정성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큰 고객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정말 마진율 어마어마하게 그 프로덕트를 땡겨줄 텐데 대신에 니네는 소셜한 거 다 포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포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했었던 듀딜리전스 과정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향후로 조금 더 저희가 보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드랑 많이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임팩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블러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 이 기후변화나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매크로한 레벨에서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 솔루션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거에 부합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회사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은 왜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본인들이 그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투데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하는 와중에서 이런 굉장히 리서치적인 부분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화된 전문화된 데이터를 드릴 수 있고 방향을 이렇게 짚어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밸류에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왠지 이 말씀을 듣고 임팩트 투자자에 다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 막 전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저희도 막 관심이 더 가는데 전 사실 네. 핵융합도 엄청 임팩트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아까 우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되게 여쭙고 싶었던 게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창업이 교육으로 해결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를 항상 고민을 저희 투자자 관점에서도 사실 전 대학생의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하면서도 이제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게 어릴 때에 들었던 이게 레퍼책을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하는데 하다 보면 안 좋은 것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도 토의를 할 때 20살에 안 좋았던 행위들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아까 중간에 기업가 정신은 교육이 되는가 해결되는가 안 되는가 그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 이게 창업을 요새 또 세상도 힘들고 취업도 어려우니 그냥 경력 한 줄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선에서 보실 때 정말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난 사람이다. 사고 한번 칠 것 같다. 대비 교육을 시켜야지 할 것 같다. 라고 할 때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이 딱 이 사람 정말 창업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된다 꼭 이런 분들 대비 이제 교육으로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저희의 걱정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경력 한 줄이 아니라 진짜 올인하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은지 네. 실제로 어떤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냥 창업이 너무 핫해졌어요. 창업이 너무 핫해지고 이게 뭔가 되게 진로에 있어서 이걸 쌓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창업 동아리에서 정부 뭐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창업 경진대회 같은 거에서 수상을 하면 아니면은 기업이랑 같이 연계하는 그런 다양한 대회 활동에서 내가 경력이 생기면 이거 나한테 좋은 래퍼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창업 동아리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그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거 이제 엑셀러레이터 VC 분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딱 보시고 숙제 주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시고 아 얘네는 약간 좀 너무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면 투자해 주지 마세요. 쉽게.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그게 실제 좀 해주세요. 실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그게. 아 너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 약간 대표님이랑 얘기해 보면 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약간 아 뭐든 해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 어렵네요. 근데 제가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냥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진짜 너가 기업을 책임질 수 있냐 너가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왜냐면 대표는 자기가 해오면서 회사가 좀 망해도 아 그래도 본인이 그때까지 해왔던 것들이나 뭐 아니면 네트워크나 이런 걸 가지고서 좀 더 그래도 재기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정말 소수의 핏이 잘 맞는 몇 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얻는 게 너무 쉬운데 그 팀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한 1년 정도를 그냥 돈도 못 받으면서 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 창업 동아리 입장에서 저희도 막 선배님들이 가끔 그 막 홈커밍 이런 데 오셔가지고 아 나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 이러면서 개발자 되게 헐값에 데려가시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약간 저는 약간 말리는 편이에요. 진짜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막 지분을 준다고 해서 그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너가 그 경험과 그 경험으로 경험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과 너가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거에 그 기브앤테이크를 잘 따져봤을 때 진짜 좋은 기회인 거 맞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라고 열심히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저는 되게 창업 동아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좋은 회사의 초기 단계를 경험하면서 단기간에 학생이 하기 힘든 경험을 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게 아니라 아 스타트업들은 다 너무 사기꾼들이고 대표들은 그냥 입을 그러니까 말로 그냥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뭔가 자기한테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순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서로 더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진짜로 좋은 레퍼런스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약간 저희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좋은 포텐셜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이 사람은 정말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경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정보를 잘 공유하는 것만 해도 좀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그런 거를 공유해드릴 수 있다면 엑셀러레이터 분들이나 VC 분들한테 동아리가 그런 레퍼런스 체크에 되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네 그러니까 좀 더 잘 교류하면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길고 상세한 대답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황유성 부사장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온갖 공대와 이과와 순수 과학의 영역을 넘나드시면서 정말 되게 재미있는 다시 반복이 안 되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초기 투자이다 보니 더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ICT 제조라고 하면 대형 자본 어떻게 끌어오지? 막 이러면서 되게 걱정이 사실 많이 돼서 오히려 되게 그게 커다란 장벽도 되지만 향후에 이제 후속을 어떻게 막 끌어올지 그게 정말 IPO까지 다 되게 잘 간 기업을 물론 보여주셨는데 안 된 기업 물론 없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그게 가장 큰 페인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과 플러스 제조까지 하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펀드 라이프는 아까 IPO는 13.2년 펀드는 사실 8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ICT 제조의 초기는 못 나오는 건가? 아니면 중간에 항상 치고 빠져야 되는 건가? 이런 끝을 볼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ICT 제조 하시면서 어떻게 나중에 대형 이제 후속 펀드 끌어들이시는지 그리고 이런 펀드 라이프와 이걸 격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제가 경험한 그 아주 짧은 엑시트시 투자 이후 3년 만에 엑시트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하고 바로 투자 그 2003년에 투자했던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렌즈 만드는 디오스텍이라는 회사인데요. 2002년 설립법인이고 제가 2003년에 투자했고 2005년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제조라고 그래서 초기 투자가 안 되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진이 삼성 테크인에서 렌즈를 만들던 분들이에요. 그 소형 비구매 렌즈를 만들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생산부터 다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율 바로 잡고 라인 이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자마자 라인 깔고 바로 매출이 급성장했거든요. 근데 그 3년 만에 저희가 팔로우 투자를 제가 한 번 더 했어요. 정말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정말 좋은 기술과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모여 있다면 3년, 4년만 해도 상장 가능하고 엑시트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멤버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아이템이고 휴대폰의 성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들어가서 이제 딱 그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급성장을 하게 된 거고 굉장히 오래 이제 걸리게 된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IT 제조업이라고 해서 오래 걸리느냐 아니에요. 좋은 멤버들 정말 여러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3년, 4년, 5년만 해도 엑시트할 수 있어요. 상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제조업 투자에 경험이 많은 투자자가 거의 매년 팔로우 투자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라인에 선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뭐 라인이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뷰웍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투자하고 2009년에 상장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는 팔로우 투자를 할 일이 없었고요. 거기도 정말 좋은 멤버들이 모여 있어서 사실 벤처 투자 받고 굉장히 빨리 3년 4년 만에 상장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팀을 으로 구성돼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게 키예요. 아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뭔가 갑자기 또 ICT 제조에 희망이 생기는 네. 그 우리 최은수 대표님 되게 질문을 받고 싶어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한 바퀴 돌아오느라.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네. 엑셀레이터 아까 들으면서 그 처음에 그 이
플랫으로 그리신 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해외는 오히려 좀 전문화된, 아까 키워드가 전문화되고 특화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셨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전문화되고 특화된 게 좀 적고, 오히려 이제 해외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DHP도 굉장히 헬스케어, 디지털 스케어에 특화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내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내시고 지금 이제 운영에 오시면서 약간 뭐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생길 거잖아요. 사실 DHP가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생길 텐데 예,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이제 이 어느 나라나 혹은 어디가 되게 잘하고 있고 우리 그 DHP가 향후 이제 갈 방향은 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이 좀 전문화된 엑셀레이터 생태계에서 내가 한 획을 긋는다면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질문이 막 진화하네요 하면서.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색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그래서 VC든 엑셀러레이터든 각자의 색깔을 가지면서 더 특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어떤 버티컬을 보든 뭐 딥테크를 보든 그렇게 가는 건 방향은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 것인가. 저희는 미국에 있는 라켈스라고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처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데디케이션 된 펀드를 처음 만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엑셀러레이터가 몇 년 하더니 ROI가 안 나와서 그런지 그 V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ROI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주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방향은 크게 이제 뭐 제가 흔히 얘기하기로 XYZ축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축은 뭐냐면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하는 거죠.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만 보고 있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좀 더 웰니스나 뭐 건기식 같은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한 방향이고요. 다른 한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형화 뒷단으로 조금 더 가는 거죠. 지금 시드 펀딩을 하지만 뭐 프리 A 정도까지 혹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A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일단 옵션으로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옵션은 말씀하신 이제 해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 시장이든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어디로 가든 건데 지금 생각은 일단은 분야는 이대로 특화된 걸로 지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뒷단으로 조금만 더 가고 싶습니다. 한 프리 A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프리 A 저희가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시드 펀딩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한 6개월, 1년, 한 1년 반 지나면 어디가 될 팀, 안 될 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프리 A 단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 팀 잘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돈이 딱 필요한 시기인데 그때 돈을 넣어줄 인베스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라도 넣고 싶은데 우리는 돈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일단은 목표이고 해외 시장은 지금까지 개인 투자 조합은 국내 법인만 투자 가능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글쎄요 변척법 되면은 이제 저도 만약에 펀드를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밸류애드라는 측면에서 이제 해외 시장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예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러시아 팀에 한번 투자할 뻔했습니다. 투심 통과했고요. 네, 러시아 팀인데 이제 법인을 한국에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퍼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이제 쓰면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대표님 러시아 분이신데 대표님 잠깐 집에 갔다 오겠다고 가더니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나은 게 이제 계약서 쓰고 갔으면 끝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밸류애드를 하려면 뭐 네트워크이든 헬스케어 의료가 로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대해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에 대한 그 전문가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 의료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밸류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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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심플러에서 올라온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주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현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여쭤봐도 될지 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제 주관으로 하기에는 지금 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네. 일단 뭐 답하실 수 있는 선에서 베이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때가 진짜 장이 좀 미쳤었어요. 사드가 있었고 일단 사드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창 비트코인 규제 시작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2015년부터 알았는데 그때 투자를 안 하고 2016년에 했다가 완전 다 아 2016년에 알았는데 2017년 말에 해서 다 망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게 저는 어차피 돈을 너무 적게 버니까 한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때 다 그냥 거의 뭐 잔고가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그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알고 보니까 제가 막 거래했던 막 그런 메디블록 막 이런 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는 이 사람들이 만든 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장시키는 것까지 되게 많은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하나도 모르고 열심히 백서 읽어가면서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아 여기가 되게 기술력이 좋다더라 막 이런 거 보면서 투자하고 있었구나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어떤 거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기술을 아는 거랑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랑 시장에서 특히나 이런 어떤 증시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투심을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귀가 얇아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심플로에서 계속 질문을 좀 할 생각이라서요. 혹시 보시면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있으면 추천 눌러주시고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업솥 대표님, 네. 네. 앞서 미 한일 스타트업 생태계 업데이트 발표에서 원격 비대면 분야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DHP에서는 한국의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고 너무 전문 분야신데요. 원격 의료 관련 투자 검토를 실제로 늘리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범수 대표님 아까 발표하실 때 갑자기 저를 호명하셔가지고 앞에 때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일단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멤버들이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있고요. 저도 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뭐 부처 규제 샌드박스 등등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확실합니다. 이게 허가가 그러니까 이게 그 허용될지 되지 않을지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부러 여기에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격 의료에 대해 가지고서는 근데 비대면 헬스케어가 원격 의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디지털 썸띵은 다 비대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원래 비대면이 많았었고요. 저희가 투자한 것도 대부분 비대면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 관련 투자 검토를 늘리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저희를 포함한 버티컬 엑셀러레이터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딜이 충분하지 않아요. 저희가 고를 만큼 네, 그 저희가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리지 저희가 막 탑다운으로 이렇게 뭐 원격으로 뭐가 있나 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으로 보는 거가 저희 원래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메디히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초기 펀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운딩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요. 지금 비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 회사 국내 원격 의료 회사 중에는 이제 리딩 하고 있는 회사지요. 그 경우에 보면 저희가 원격 의료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에 투자했는데 그때 원격 의료 했으면 투자 안 했겠죠. 불법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다른 모델이었고요. 피포팅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원격 의료가 돼가지고 제가 그쪽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네 비대면 헬스케어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잠깐 뉴스를 알려드리면 이제 네. 저희 투자업체 중에 네오팩트라고 있거든요. 상장사인데 네. 그 오늘 상한가셨어요. 지금 그 비대면 원격 의료 그 규제 샌드박스로 그 승인이 나서 네. 이제 원격 의료가 가능. 해졌습니다. 그 샌드박스 회의의 심사위원이 저였고요. 아, 한 명이. 또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오늘 상한가셨어요. 그 샌드박스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의 일부가 이제 된 것이고 이런 이 화상 진료 같은 것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오팩트의 그 원격으로 재활하는 그 부분이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로 선정이 됐다는 정도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거라 생각이. 제가 네오팩트 주식 갖고 있었는데 아, 네. 그 회의 저 자문 아. 저기 심사 들어가야 돼서 다 팔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점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패널의 약간 안방 토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지금 개입을 해야 될지. 네, 네. 그래서 빠르게 빨리 스피드를 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경상 의장님께도 질문이 다 조금씩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VC인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HGI의 방향과 철학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다는 케이스가 혹시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오히려 이런 투자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셜벤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어떤 그 피투자사 포텐셜 피투자사가 펀드레이징을 하러 왔는데 저는 그 이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순간에 오면 영리와 그 사회적 임팩트 중에 사회적 임팩트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저희가 본계정에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그 조금 더 자유로운 투자들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저희도 LP를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투자를 하고 싶고 이 대표님 혹은 그 저 팀이 소셜벤처 그 소셜밸류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높다 하더라도 다른 VC에서 도저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이 성장성이나 향후 엑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낮으면은 저희도 아마 투자를 하기가 이제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그 최근에 다른 행사에서 써서 약간 그 히트 쳐가지고 여기서 써먹는 건데 임팩트 투자와 소셜벤처에서는 이 소셜밸류랑 그 저 영리적 수익이 따로 노는 회사면은 애초에 그가 소셜벤처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면 안 된다고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저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고 있지만 재무적으로는 단독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공기관이 돼도 되고 비영리 기관이 돼도 되고 그 재단으로 돼도 되는데 근데 본인을 소셜벤처라고 인식을 하는 한은 그 본인들의 어떤 친환경적인 혹은 사회적 임팩트의 방향성이 본인들의 재무적인 성장에도 같이 얼라인되고 그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방향과 철학으로 열심히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이 회사가 정말 잘 되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인 임팩트를 가지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뚜렷한 미션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 썰매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죠. 히트 칠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재무적으로 서스테이블 하면서 소셜에 영향을 준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목소리가 너무 촉촉합니다.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이렇게 띄워주시는 분이. 네. 네, 그 황유선 부사장님, 최근 제조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베트남 등 해외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제조업은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슬픈 일이. 그래서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들이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베트남으로 많이 갔고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의 거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본사가 있지만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 매출은 거기서 나는 그런 회사들이 이미 그렇게 갔어요. 이미 가서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제조업은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회사들이 운영이 여전히 되고 있고 그 생산만 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생산만 외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와이판 같은 경우는 39명이 그 전량을 다 외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디서 웨이퍼는 어디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패키징은 어디서 뭐 하나마이크론에서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디서 하고 이걸 다 아웃소싱을 하고 그걸 이제 내부에서 퀄리티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저렇게 가고 있지만 그런 회사들을 제조업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회사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회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저 어디 밑에서 이제 쇠 깎고 뭐 조선업에 뭐 이런 이제 그런 제조업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는 긍정적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뭐 그렇게 가고 있고. 네. 그 최윤섭 대표님께 질문하고 이제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넘어가려고 하는데 되게 슬픈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미 알고 계시군요. 네. 엑셀러레이터는 손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포트폴리오 스타트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 하지만 나쁜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소통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감정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실력 있다고 평가받지만 나쁜 포트폴리오는 VC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불평하는 경우도 적지만 자신들의 성과가 나쁜 것에 대해 엑셀러레이터 비난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신뢰도 레퓨테이션 항상 우리의 과제인데요. 이걸 잘 지키면서 현명한 손절 노하우 알려주시죠. 이게 엑셀러레이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사실 VC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엑셀러레이터가 좀 더 초기에 아직 설익은 팀과 혹은 설익은 창업자와 더 딥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저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행이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저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저기 아까 말씀하신 팀이나 사람 보고 투자한다 는 것에 저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도 투자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저렇게 될 가능성을 미리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팀들에게도 약간 공감대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창업자가 얼마나 유연한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가치 있는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대표님의 어떤 그 역량 혹은 고집 그 유연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님 모두가 고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집과 유연성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 분을 찾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저 케이스도 보면 지분이 얼마나 있을까가 저는 궁금해서 보면서 저희는 보통 5% 내외의 지분을 가지는 게 목표이거든요. 근데 어떤 엑셀러레이터는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관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터 한 5에서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면 이게 자회사가 아니고 정말 저희는 자문이고 의사결정은 주인공은 스타트업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 감나라 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의 스타트업의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한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제가 이태경 대표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발표 준비하면서 한번 계속 얘기하다가 되게 많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실 스타트업은 저희 고객들이거든요. 저희가 막 멘토링 할 때 야 너네 고객을 생각해야 돼 고객이 제일 중요하면서 우리는 고객을 얼마나 생각하지? 그 스타트업은 우리의 멘토링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면 이제 아까 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멘토링의 어떤 방식, 빈도, 뎁스 같은 것들이 밀레니얼 창업자들이 느끼기에도 자기들한테 좋다고 느끼는 걸까? 혹은 지나친 간섭으로 느낄까?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해 주셔서. 네.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 너무 많지만 지금 뭘 해야 되지 막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모두 이제 1분 30초 정도만 시간을 들이셔서 질문에 임팩트 있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통 질문 아니고요. 각각마다 이제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약간 그 황유선 부사장님께 뭔가 정책적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IPO가 여전히 80%다 그리고 펀드 라이프랑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진짜 M&A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결국 생태계가 돌아가야 되는 건지라 왠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중에 M&A로 엑시트한 게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봤어요. 제가 이제 55개를 투자했는데 M&A로 엑시트한 게 5개 그리고 이제 상장됐는데 상장 이후에 M&A가 뭐 상장 저 장에서 팔았지만 상장 이후에 M&A 된 게 4개. 그래서 55개 중에 9개가 M&A로 이제 뭐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M&A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대주주면서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회사들도 뭐 인수를 뭐 한 개 두 개씩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이 든 IT 제조업 대표님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되게 오랫동안 이런 분들이 2세들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되게 큰 M&A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서포트보다는 이제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이게 M&A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정책적인 이런 생각보다 그런 생각 예 그런 거 이미 가고 있어. 이미. 알겠습니다. 긍정적 항상 긍정적이면 바라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분께 제가 시간이 지금 우리가 3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세 분 나오셨으니까 1분을 해서 여기서 네, 그러니까 민간이든 정부든 그러니까 각각 속하신 분야에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게 혹시 있다면 짧게 하나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짧게. 네. 네. 그 심판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예, 경기로 뛰시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네. 그 노무적으로 되게 인사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생 입장에서 그걸 좀 생각해보면 인턴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학점 교류형 인턴 제도에 그게 좀 더 많아지고 그것들을 대학 경력 개발 센터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주고 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제가 알기로는 학점 인정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근데 다른 대학들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정부에서 뭐 그린뉴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뭐 친환경과 임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굉장히 쓸 수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인 그 금융공기관들과 이런 것들 자산 투자를 할 때는 그 맨데이트 하나도 안 주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단도 뭐 저런 그 저 연기금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이상 ESG나 임팩트 펀드에 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맨데이트를 주시고 민간에서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시면은 아마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 다양한 정책들을 달성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분이 남아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